네, 안녕하세요. 장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여기 예전에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의 파이널 결승을 여기서 하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을 때 왔거든요. 거기 이제 여기 무대 등 뒤고 있어가지고 등을 져서 몰랐는데 여기 굉장히 멋있네요. 반갑습니다. 그 누군가의 멘토의 느낌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앞에 아마 소윤 씨도 그랬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 약간 닭살 돋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뭔가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고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가끔은 바보가 되기도 하고 판에서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치 누군가의 미래에 그냥 어떤 재현적인 뭔가를 딱 보여줄 것 같이 오는 것 자체가 사실 여기 쓴 사람 입장에서 약간 좀 몸서리치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뻔뻔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치 지금 하는 내 얘기가 진짜인 양 살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때 가장 두려운 분들이 필기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저분이 이 얘기를 듣고 마치 인생의 유효기간 한 몇 년짜리로 막 벽에 붙여놓고 사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늘 1년에 몇 번 합니다. 이런 자리를. 전 되게 좋아해요. 그냥 Q&A 시간도 좋아하고 그냥 가끔가다가 머릿속에만 맴돌았던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리도 되고 근데 집에 갈 때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였나?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이제 얘기는 한 30%는 책에도 나오고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한 30%는 책이나 남들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믿는 얘기들 그리고 나머지 한 40%는 책에도 안 나왔고 남들도 얘기 안 하고 저조차도 믿지 않는데 얘기하는 것들 이게 항상 집에 갈 때 느끼는 거예요. 집에 갈 때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지?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확신에 찬 뭔가 삶의 뭔가를 이렇게 들려준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라고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네, 필기하시던 몇 분이 싹 이제 집어내셨어요. 그 이 자리를 오면서 일단은 제가 요즘 일을 하고 있어 촬영 중이라서 좀 약간 시간을 이렇게 좀 쪼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 옷을 준비 못했어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말은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뭐 그렇게 누가 있을까요? 다들 특별한 존재들이니까요.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 평범한 직업군에 평범한 어떤 지역에서 평범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든든하게 받아주겠죠. 근데 이 평범한 삶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아마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너무 빛나는 것들을 이제 느끼시면서 마지막에 그 삶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어떤 순간에도 아, 난 참 평범하게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주 대다수는 그냥 평범하게 아주 빛나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평범하게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근데 사실 뮤지컬 배우나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논리 속에서는 그다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직업군도 되게 좁고 되게 규칙적이지 않고. 아주 좋은 평범한 사람이 되실 분들을 꼭 특별하게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가 저는 그게 좀 약간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잠깐 이제 들려드릴 텐데 결국에는 저는 뭣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평범함이다라는 결론이 아마 내려질 거예요. 저는 좀 일을 일찍 시작했어요. 그 저에 대해서 그냥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저를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 저에 대해서 처음 이제 만나게 되시는 분들은 누구지?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죠. 저는 연극을 전공해서 연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연극으로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이상한 연이 또 닿아서 영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뒤 중간에 계속해서 방송 매체도 했어요. 그래서 방송, 연극, 영화 우리 요즘 그냥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미디어나 혹은 소비예술 쪽으로 저는 여태까지 지내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맨 처음 시작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약간 잘난 척을 하게 돼요. 시작을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저는 24살 때 군대 제대하고 23살이군요. 23살에 처음으로 방송을 썼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그때 막 공존의 히트를 쳤던 게 있어요. 막 이휘재가 나와서 그래 결심했어. 뭐 이야기가 양갈래로 나눠지고 뭐 인생극장이란 그걸 처음 썼어요. 이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막 방송 쪽에서 돈을 많이 줬어요. 23살 때 일이에요. 그리고 24살이 되자마자 제가 전공했던 연극으로 글을 썼는데 희곡이 그 당시에는 이제 신춘문예 특히 뭐 조중동 쪽이 제일 강력해서 가지고 거기로 등단을 했어요. 그게 24살이었고 같은 해에 영화 시나리오로 영화 쪽에서 데뷔를 했어요. 그게 개 같은 날의 오후라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어떤 무력 폭력 그 영화 잘 아시는 분은 없으시거나 좀 오래됐어요. 게다 95년도예요. 제가 95년이라고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95년도에 저 사람이 24살이었단 말이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살에 대학로에서 정식으로 연출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살에 흔히 얘기하는 충무로 제도권 영화에서 데뷔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극, 영화, 극작, 연출 뭐 이쪽으로 그 당시에 최연소 기록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몇몇 부분은 지금도 아직 안 깨지고 있을 거예요. 사실 승환이는 약간 반칙이에요. 유승환은 약간 반칙이에요. 유승환은 약간 반칙이고 얼마 전에 요즘 이제 자주 만나게 된 분이 임권택 감독님인데 임 감독님이 27살에 데뷔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01편을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슬픈 한국 영화사라고 봐야 돼요. 한 사람이 100편을 만든다라는 거는 도대체 여기서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자 잠깐만 이제 그 다음 배우 오세요 라고 해서 두 번째 영화를 여기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100편이 만들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영화를 만들면은 해외 영화 수익권을 줬어요. 그래서 한 영화사가 해외 영화를 특히 미제 영화를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 영화를 1년에 몇 편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편수가 많았었죠. 아무튼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 어렸을 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흔히 얘기하게 너는 정말 어릴 때 많은 것들을 했구나 그리고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들었겠어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약간 홀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 당시 집이 용인에 살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인데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오는 날이에요. 앞이 안 보여. 차를 몰고 가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이런 데인가 보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떻게 5m, 10m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를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고. 근데 갑자기 그때 어떤 차 한 대가 슝 하면서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일기를 썼어요. 도착해보니 지옥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많은 추월을 했다 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정말로 그렇더라고. 나는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도 모른 채로 막 그냥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도착했는데 그곳이 내가 원했던 그런 행복한 곳이 아니라면 와, 난 여기 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추월과 그 수많은 RPM을 올렸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그게 제가 20대 중후반을 통과하던 시절에 그다지 길지 않은 유효 기간에 철학이었겠지만 저를 좀 버티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안 흔들렸어요. 누가 나를 막 그 당시에 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8개월인가 그 8개월 정도 제가 천재였었어요. 그 당시에 대중 뭐 미디어는 이런 걸 원했고 그래서 어린 놈이 뭐 하니까 아, 쟤 뭐 천재는 막 이랬는데 저는 저를 아는데 천재가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천재라고 그러지? 근데 제가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 한 8개월 정도는 막 너무 왕성하게 뭐가 나와 아, 나 천재인가? 근데 8개월 지나니 아, 아니었구나 라는 게 또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흔히 이렇게 해주니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짧은 낙서 하나가 그 당시 저를 많이 잡아줬어요. 그리고 맨 처음 얘기했듯이 나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직업을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 거야가 사실은 삶의 모토예요. 그리고 저 안에서는 너무 당연한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롯데 전문가를 만나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정말 최고의 평범한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20대를 지나왔어요. 그렇게 20대를 지나와서 30대 그리고 깜짝 놀라시겠지만 지금 40대 중반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지 않은 뭐 에피소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시련이지 저는 하나도 시련이 아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이전 매체에 대한 배타심이 너무 셌었어요. 그래서 쟤는 영화 연출부 생활 한 번도 안 하고 왜 연극하다 와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지? 라는 것 때문에 저는 맨 처음에 27살에 감독이 됐었을 적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라고 그분들의 기대에 실망을 안 드리면서 저는 첫 작품이 개박살이 났어요. 아, 쟤는 저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쟤는 너무 연극적이고 안 돼. 근데 저는 제가 일부러 연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영화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에 돈을 좀 벌었어요. 세 번째 작품에 꽤 나쁘지 않게 벌었어요. 그 다음에 막 또 좀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제 영화는 연극적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저는 이제 아이씨 그 말도 이제 짜증나는 거야. 영화 감독 많은데 그냥 나 같은 놈도 하나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다양해지죠. 27살이면은 그렇게 연륜이 뭔가를 다 받아들일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때 많은 친구들이 옆에서
그냥 나의 비슷한 생각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옆에 같이 있어준 덕분에 잘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친구들도 저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유명해졌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신하균, 임원희, 정재영, 유승범 뭐 이런 친구들이 제 20대 중반에 말도 안 되는 비주얼로 영화계에 나름 당당하게 어떻게 주인공이 하고 어떻게 멜로를 찍고 저 스타일에 막 이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잘 되니까 마치 나의 선구안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역시 장진이 딱 된다니까 되고 심지어 이번에 유승용까지 유승용도 난타만 5년 동안 하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학교 후배인데 정말 안 믿기죠. 학교 후배라니까. 근데 유승용 씨도 저를 찾아서 선배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연기를 하고 싶대요. 5년 동안 난타를 했다는 거 5년 동안 대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막골 연극을 올리는데 깜짝 놀랐어. 이 친구 학교 다닐 때 잘했는데 왜 이러지? 뭐가. 근데 결국에는 또 빛을 내더군요. 그 친구의 생각도 그렇고 나의 생각도 그랬고 그때 저를 다시 학교 졸업한 후에 찾아왔던 2002년도 그리고 지금도 그는 조금 빛나는 평범함 속에 있는 친구일 거예요. 정말로 평범해요.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제가 그런 친구들 덕에 정말로 저는 힘이 나서 20대를 통과하고 30대 그 굴곡 있던 시절을 왔어요. 창업도 해봤고 회사가 망할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 이제는 끝이다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겠다 이제 끝내자 라고 하는데 뭐가 또 터졌어. 그래서 또 겨우겨우 또 왔고 그러다가 아 이제 연극 영화도 뭐 재밌고 그러니까 방송도 한번 만들어보자 방송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SNL이라는 것도 했어요. SNL 아시나요? 뭐 있어요. 토요일날 Saturday Night Live라는 원제로 저 요즘 그거 해요 라고 하면 언제 해요? Saturday Night 라이브로 그걸 제가 미국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NBC에 들어가서 보고 가지고 왔어요. 샀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들 겁이 많고 몸을 사리는지 대한민국에서 정치풍자를 예능에서 버무린다는 거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었어요. 근데 그냥 했어요. 그거를 믿었어요. 저분들이 어떤 분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럴까 를 믿었고 오기도 생겼어요. 왜 우리가 뽑은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주눅 들고 눈치를 봐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 모든 풍자는 권력자와 권력 집단을 향하게 돼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걸 재미없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힘이 있으니까 당신이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경고나 주의 조치를 안 내렸어요. 근데 회의실에서 우리끼리 하고 있어요. 막 아, 이거 너무 세지 않아? 이거 좀 아니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왜 거기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혼자 들어갔고 거긴 CJ라는 집단이 있어요.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재밌게 잘 많은 걸 배우고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지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괜찮은 질책도 받으면서 방송도 이제 12월에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나왔고 저는 이제 다시 또 본연의 새 영화를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저의 시작과 제가 그냥 이렇게 왔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매체 통합 시대에 어울리게 이런저런 매체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왔다는 얘기 짧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 장진은 이제 다 됐지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는 영화 한 편을 했는데 흥행이 안 되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매 작품 유작이에요. 이게 마지막일 거야.
이거 이후에 없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해요. 그런 마음이 들던 차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바라보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슬럼프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빛나는 순간도 그렇게 없어요. 그냥 나름 괜찮은 거고, 나름 그냥 약간 아픈 거고, 나름 좀 막혀 있는 거고, 나름 좀 잘 가는 거고. 근데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대학원에서 하는 숙제라고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진을 찍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의 나를 되돌아봤어요. 아, 제 한 20년 됐는데 뭐 왔다 갔다 하더니 막 이제 좀 맛이 가고 있군, 이제 다 됐군 이라던 시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들을 몇 장 찍어봤어요. 아내가 숙제라고 하길래 사진이 담배값이에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게 나야. 왜? 담배 좋아해서? 아니, 저 갑을 열기 전에는 저 안에 20개 피가 들었는지 한 개 피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단지 저건 그냥 담뱃값이. 나는 저 담뱃값이야. 아직 열어보진 않았어. 몇 개 피가 들었는지. 아, 그래?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계단이네? 그래요. 난 계단 저기 어디쯤이야. 이제 사람들이 날 밟고 더 높은 곳으로 갈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약간 우울해지면서 하, 이 인간이 이런 생각을 요즘 하는구나. 그러면서 걱정되게 말했어. 이제 오빠는 이제 다 된 거야? 아니 괜찮아. 나도 누군가를 밟고 저만큼 갔었어. 그리고 누군가가 날 밟고 몇 계단 더 전진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 내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편하게 올라가.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두 계단을 한꺼번에 올라가야 되잖아. 나는 계단이야. 괜찮아. 그랬어요. 와이프가 약간 나에 대해서 불안한 눈길이.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고 오빠가 왜 철탑이야? 아니 해가 지고 있잖아. 와이프의 얼굴이 더 우울해졌어요. 아, 오빠는 이제 지는 해야? 왜?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지는 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해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움직인 거지. 여기서 나는 지는 해지만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난 뜨는 해야. 와이프 얼굴이 조금 더 화색이 좀 돌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이 곧 죽진 않겠다라는 듯한 표정으로. 그리고 또 왜 오빠는 말고 고드름이야? 뭐야? 수정 고드름이야? 뭐야? 막 이래요. 아니 녹고 있는 고드름이야. 그래서 아, 오빠는 이제 녹고 있는 중이야. 다시 불안한 얼굴이 아내에게 휩싸이는데 제가 그랬어요. 고드름은 원래 물이었어. 잠깐 추워서 얼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야. 걱정하지만 난 아주 좋아. 고드름이, 녹고 있는 고드름이 다시 잘 돌아가고 있어.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을 봤어요. 다 마신 커피잔이에요. 오빠는 다 마신 커피잔이야? 왜? 다 마셨어? 와인은 마시기 전에 가장 좋은 향이 나서 사람들이 냄새 맡고 먹는데
커피잔은 다 마신 다음에 향이 가장 잘 나 그랬어요. 전 그래서 그 향 때문에 난 좀 남들보다 빨리 마셨어. 그래서 다 마신 커피잔에다 코를 갖다 대봐. 그 향은 어떤 커피보다도 가장 진하게 날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아내는 며칠 동안 저를 되게 잘 대해줬어요. 대강 짐작은 하고 있지만 이 인간은 지금 물리적 노쇠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형언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동원해서 자기가 자기를 응원하고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로 아주 행복하게 지냈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 역시도 너무나도 기대되고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범함 속에서 순간순간 빛나면서. 아, 이런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나와서 특별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서, 또 이런 거는 사실 인터넷을 좀만 세밀하게 뒤져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말고 저 사람들의 뒤안결에 있고 저 사람들이 잘 안 꺼내는 속내에 대해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설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몇 분의 독자를 포기한다 치고 제가 스포일러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내년 봄이면은 다 쓸 것 같아요. 지금 소설이라기보단 제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 그들 역시도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해요. 그래서 그만이 알고 있는 자신의 전설적인 시간에 대해서, 전설적인 순간 빛났던 그 찰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첫 번째 인터뷰하신 분이 김철관 씨라는 문짝 만드시는 분이에요. 한국 나이로 61살. 그분 첫 마디가 그랬어요. 지리산에 왜 노루가 없는지 알아요? 그 질문을 받았을 적에, 아니 지리산에 노루가 없다뇨?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정상인데, 지리산에 왜 노루가 없는지 알아요?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게 왜 없을까요? 라고 그의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17살 되던 때 공주 쪽에서 살다가 지리산으로 들어갔대요. 아버지를 쫓아서. 그리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따라 산속에서 살다가 어떤 동굴에서 빨치산의 무기창고를 발견했대요. 빨치산들이 예전에. 근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곤 총알을 넣고 총을 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폭약들은 못하니까. 그걸로 잡을 수 있는 동물이라곤 노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림짐작 600마리 정도의 노루를 잡았대요. 그래서 지리산에서 노루를 씨를 말렸대요. 두 번째 인터뷰한 분은 지금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계시는 아주머니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예전에 호텔에서 그 하우스키퍼를 하셨대요. 메이드를. 근데 한 30년 전? 20몇 년 전? 30년 전? 자기가 메이드를 하는데 어떤 외국에서 유명한 누군가 뭐 왔다고 그런다.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한 거는 자기 이름이 게오르그 미첼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가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하룻밤 자기를 제발 밖으로 좀 나가게 해서 자기를 안내해달라고, 서울을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그를 데리고 남대문에 어디 서울을 돌아다녔대요. 그럼 마지막에 그와 키스를 나눴대요. 그는 게오르그 미첼이라고 했지만
그는 조지 마이클이었대요.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계신 회를 써는 아주머니가 들려줬던 얘기예요. 이 책의 제목은 이 책의 문장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아무래도 뻥 같다라는 게 이 책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를 한 친구는 김민이라는 18살짜리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걔가 고등학교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지리산에 있는 그 서당 같은 학교 있죠. 그런 데로 부모님이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걔를 인터뷰하는데 걔의 전적이 너무 화려해요. 막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그래서 걔를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빛났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막 이거를 쓰면은 미제 사건 몇 개가 해결될 수준의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 넌 참 험하게 살았구나. 그너 시골 가서 내려가 사니까 좋아?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요. 뭐도 좋고요. 아, 막 동물들도 많고요. 동물들도 많은 그러니까 멧돼지 뭐 고라니 무슨 뭐 저기 모두 다 봤대요. 자기가 곰도 소리 듣고 막 그랬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너는 서울에서 살다가 가네가 고라니랑 노루랑 어떻게 틀린 줄 알고 고라니래?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에이, 지리산엔 노루가 어딨어요? 이래요. 제가 순간 너무 황당해서 지리산에 노루가 없다니? 에이, 지리산에 원래 노루가 없잖아요. 그래요. 너 혹시 김철관 씨라는 분을 아니? 자기 큰아버지래요. 아, 넌 너 큰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었구나. 와, 세상에 이런 인연이 라고 하는데 그 미니가 얘기를 해줘요. 큰아버지한테 얘기를 듣고 내려갔고 큰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가서 큰아버지가 봤다는 그 무기 창고에 들어갔다고. 큰아버지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책은 어쩌면 그들이 내게 들려준 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나요. 이게 22명을 인터뷰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주제는 그거예요. 당신이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신만 기억하는 그 빛나던 순간과 시간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너무나도 멋진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들에게 바치고 싶은 책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책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제가 들려드린 것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안 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요즘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고 더 돋보이고 싶어서 뭔가를 계획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당신이 지나온 순간들 그리고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할 그 어떤 순간들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더 찬란한 시간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좀 더 특별한 사람들 역시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또 시계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네요. 역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바짝 들어주신 분한테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손 들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딱 두 분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우리 이쪽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문과 재학 중인 이인혜인데요. 저도 좀 극작가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긴 한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다른 쪽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런 좀 롯데라던가 그런 일반 회사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네.
저는 정말 저런 질문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누군가 저한테 커서 뭐가 될 거예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저는 아마 제도권에서는 한 2, 3년 후에 끝날 것 같고요. 녹는 고드름으로 다시 저는 한 2, 3년 후에는 제가 좀 편하게 그냥 캠코더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찍으러 다닐 것 같고 좋은 글만 쓰고 저는 이제 공부는 요리를 공부할 생각이에요. 요리를 공부하러 갈 거고 혼자서 그냥 캠코더 하나 들고 찍을 영화도 생각이 났어요. 빛도 우리 등 뒤에 있어라는 제목인데요. 아, 나 이거 자꾸 스포일러를 얘기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도시를 다니면서 그 도시의 최고의 소매치기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장기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기획 중이에요. 장동건이 1억 5천을 투자한다고 그랬고 제가 1억 5천을 3억짜리로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3년 후에 제가 1억 5천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제도권에서 나와서 막 혼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롯데 같은 데 안 들어가세요. 뭐 이런 얘기랑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나머지 삶에 대한 막 이런 생각들을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성분께 좀 기회를 드릴게요. 네, 셋째 줄에 계신 아까 김수현 씨가 지목하셨던 분이신가요? 네. 네, 감독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뭐 저도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물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자기가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지 감독님의 그 경험에 의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섰을 때 초반에 드린 말씀이에요. 사실 저런 질문이 너무 간절한 질문이고 저기에 답을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직장 생활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을 자꾸 데려다가 그 보통 일상적이거나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데려다가 놓고 평범하지만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분들 앞에서 자꾸 제가 겪었던 지금 그 나이에 뭐 이런 것들은요 그 권장하고 싶지도 않거니와 그 정말로 극소수들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뚜렷이는 얘기를 못하는데 그냥 세상을 먼저 조금 통과한 선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남자가 30대 중반 이후에 뭔가를 시도할 때 정말로 가족들의 전폭적 지지와 많은 사람들의 확고한 확률이 없는 이상은 다들 손가락질을 받고 겁을 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결국에 못 견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면은 지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취업이라는 말은 좀 바뀌어야 될 단어 같아요. 취업이라는 말은 자꾸 취업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취업했어 안 했어 라는 걸로 사람을 이렇게 분법화시키는데 이거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취업을 안 해도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재화를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면서 내 꿈을 갖다가 난 준비할게. 근데 내 꿈은 약간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려서 한 43쯤에 아마 될 거야. 라는 게 있다면 다들 이상하게 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의 꿈은 그 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그는 그 꿈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단순히 20대 청춘들에게 던져진 그 취업이라는 거 하나로 너무 심하게 이거를 나눠요. 아, 막말로 좀 그렇잖아요. 좀 어리숙한 아저씨들 몇 명이서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관제교육으로 12년을 했으면 12년 동안 관제교육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창출하는 건 정말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왔는데도 또 이거를 갖다가 이상한 가치관으로서 막 틀에 박힌 채로 이렇게 바라보고
조요매는 이거는 조금 이제 멋진 분들이 좀 깨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냐,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지금 이 나이대에서는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진짜로 30대 중반에 도저히 못 참겠어, 난 내 꿈을 찾아서 한번 해볼래라고 하기에 좀 힘든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자꾸 마흔 이제 한 다섯 넘어서 제가 요리를 공부할게요. 이거는 제가 10년 준비한 거예요. 특히 재료공학을 공부할게요. 나 재료를 찾아서 어디 중국, 인도 뭐 막 이런 데 다닐 수도 있어. 아이들을 부탁해. 와, 얘는 이렇게 할 때는 단서가 있어요. 먹고 살 거 다 벌어주고 가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저는 계속 여기서 뭔가를 해야 돼요. 이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은행이자 그리고 그거 딱 두 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네. 시간 관계상요. 여기서 이제 질문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실게요. 역시 장진 감독님께서 네, 직접 준비한 사인 북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네. 역시 전달 받고 나서 네. 깜찍한 포즈로 기념 촬영.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희곡집인데 아, 이거 있으세요? 아, 베스트셀러인데 없으세요? 잘 됐네. 아, 책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베개로 쓰기에도 좋고요. 그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장진 감독님 사진 가운데 모시고 네. 네, 양쪽에서 네. 기념 촬영 하실게요.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